안녕하세요, 선생님. 이리 와 앉아요. 네. 별일 없으셨죠, 회장님? 네. 참, 나 곧 떠나요. 이렇게 빨리요? 네. 한국에 머물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거든요. 하긴, 찾는 딸이 죽었는데 더 있고 싶지도 않겠지. 아, 너무 아쉬워요, 회장님. 참, 그래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. 부탁이요? 이번에 새로 시작할 사업 중에 우리 꽃을 이용한 음식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는데 그 사업 책임자 자리를 맡아주면 어떻겠어요? 제가요? 저번에 오나라 씨가 해온 조경 계획안을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. 보니까 오나라 씨 능력 있어요. 그거 잘 해내면 그 계열을 따로 오나라 씨한테 계속 맡겨볼 생각인데 이번에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시장 조사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? 저야 너무 영광이죠. 아우, 감사합니다, 회장님. 몸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요. 한번 잘해봅시다. 근데 회장님, 왜 저한테 이렇게 큰 기회를... 아, 지난번에 사실 그 동영상 때문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나 사업가예요. 일에다 감정 섞지 않습니다. 저 혹시 그럼 괜찮으시다면 왜 그런 동영상이 찍혔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? 뭐, 편하실 대로. 실은 지석이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시죠? 아, 네. 그 사고 최고의 아버지 때문에 난 거예요. 네? 최고의 아버지가 지석이 아버지를 죽였다고요. 지석이도 아나요? 네, 최근에요. 저런, 지석이가 최고의 아씨를 보는 게 많이 힘들겠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보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최고야한테 우리 지석이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말 딱 한마디 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얘가 내 목을 조르면서 넌 빠지라고. 아,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아무한테도 못해요. 회장님만 알고 계세요.